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해 사회 참여의 초석을 제공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만들어낸 장애인 생산품, 그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물에 불린 쌀을 곱게 빻은 가루에 아낌없이 듬뿍 넣은 고명. 찜기틀에 찜기를 올린 후 12분 동안 기다리면 모락모락 김이 나는 맛있는 떡이 완성됩니다.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는 떡 생산 현장. 이곳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작구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햇섭 인증까지 받아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떡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이 만들면 지저분할 것이다, 비위생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 떡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쌀과 천연재료만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수제 비누를 위주로 판매하던 이곳은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어 최근 샴푸, 바디워시, 클렌징폼 등으로 품목을 넓혔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50여 명의 근로장애인들은 작업 공정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제 비누의 원료 배합을 담당하고 있는 서송원 씨는 항상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합니다. 벌써 이곳에서 일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내가 만든 비누를 사람들이 써주면 기분이 좋아요. 월급 받아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사람들이 비누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생산품을 만드는 시설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돼 대기업과의 단가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홍보나 마케팅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좋은 품질의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이제 아 좋구나라는 인식이 없으면 판매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그 품질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그래도 최우선으로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 자체가 활발해지면은 아무래도 현재 여기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직업 생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AB 근로 장애인분들에게 더 많은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갖춰가는 장애인 생산품. 앞으로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인식도 함께 넓혀지길 바랍니다. 네.